번째 주제가 웨딩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누군가 오기로 했거든요. 아니야, 와 있지 뭐야? 안녕하세요. 난 오늘 뭐 하는 거겠지? 우리가 뭐 하느냐는 뚜뚜루뚜 원데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입니다. 수민아, 요리 잘해? 저요? 응. 요리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약불을 쓸 줄 아는 게 뭐냐. 오, 맞네. 약불을 쓸 줄 알아. 오. 나는 사실 요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언니 한번 믿어보겠어? 믿어도 되는 거죠? 귀여워. 특별히 선생님을 네, 초청했죠. 오늘 저희한테 가르쳐주실 요리는 뭔가요? 신혼 부부나 혹은 젊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푸드.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운 거는 집들이용. 아~ 이제 결혼하고 어쨌든 집들이 많이 하니까 그쵸, 그쵸, 그쵸. 집들이용 음식을 좀 배워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고구마가 들어가고 감자가 들어가고 색깔이 이상한 색인 것 같은데. 근데 저 들어가면 좀 쌀을 풀려놨거든요. 한 컵만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구마 있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승리시킵니다. 네. 수민이가 있어서 좋았어요. 새설기도 아니고 깍둑설기인데? 수민이한테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또 언니니까 보여줘야겠다. 오. 뭐 잘 깍둑썰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먹고 피트는 진짜 썰고 싶다. 사연에서는 죽어가는 간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오. 많이 먹어야겠다 리지야. 많이 먹어야지. 아주 낮은 온도로 밥을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 없어요. 신혼 부부들이 집들이를 하게 되면 자체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 진짜 좋아요. 자체를 해드릴게요. 잡채는 당면맛 아닌가요? 당면과 고기맛. 고기 없고 당면 없는 잡채는. 저는 사실 맛은 포기해야겠다. 전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당면이 없으면 뭐가 대신 들어가요? 우엉잡채거든요. 우엉잡채. 나 우엉 진짜 좋아. 나도.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엉이 손질하기 힘든데. 힘들죠. 처음 해봤어요, 지금. 세겠어요. 위험해, 위험해. 가정 시간에 배웠어요. 가정 시간에 배웠어요. 위험해. 아, 지금 위험하다. 바들바들. 부럼부럼합니다. 수민이요. 네. 수민씨, 수민씨는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나요? 한강에 가보고 싶어요. 한강? 새벽에. 아, 새벽 왜요? 한강? 저 집에 통금 있거든요. 결혼은 차라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귀엽다. 너 통금도 있어?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수민아, 나는 요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수민이가 되게 자기야.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아주니까. 자기야, 오늘 뭐 해줄 거야? 눈 커지는 거 봐요. 이 언니 뭐야? 이런 언니. 아니, 너무 행복해서 저런 표정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표정을 지었는지. 잘 자른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칼질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언니 칼질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중간불에서요? 중간불. 확실한 거예요? 그럼 꺼지겠네. 아, 그
하는 거. 네, 원래 조금 높은 걸 했다가 이제 너무 세다고 줄이셔가지고 5단계인 걸 봤어요. 수민이가 역시 공부 잘해서 그런지 관찰력이 좋네요. 자취 너무 힘들어. 아, 우와. 너무 끝나요. 오, 도마토를 쪄서 도마토 보양수고. 나도 처음 들어. 아가벨 시럽 이런 건가 봐. 근데 그러니까 설탕 대신 이제 조금 이렇게 첨가를 하면 훨씬 먹기가 좋더라고요. 자, 여기 호두도 하나 담가주시면. 호두도 예쁘다. 우와, 밥 되게 이쁘다. 생각보다 색깔이 빨갛지도 않네요. 근데 비주얼이 진짜 먹을 수 없다. 그래, 특별해 보인다. 우와,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수민이야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 요리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면 잡채 주소님. 네, 무슨 말씀인지. 나도 궁금해, 잡채. 맛있겠다. 나 완전 맛있어. 그니까. 그치? 저건 좀 집에서 해 먹어봐야겠다. 레시피도 간단하고 재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뭐 또 먹고 싶다. 진짜 맛있었어. 맛있다. 지금 식사하러 갔네요. 아 맛있겠다. 홍시 같아 꼭.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입에 넣는 순간 뭐지? 사실 내가 안 먹었거든. 먹고 와가지고. 저도요.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촬영이니까 네. 맛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야겠다 했는데 답이 오고 있더라고요. 저 한 끼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니저님한테 계속 오시라고 매니저님 같이 먹었어요. 저희.